내가 100냥을 다 모으면 마지막 한 냥을 지불한 사람한테 내 비밀을 말해줄게. 빨리 알고 싶으면 내 이야기에 상 많이 쳐주면 돼. 소윤이 전기수가 되어 모두에게 책을 읽어주었습니다. 하면 내게 거짓말을 했다. 예. 거짓말쟁이의 손을 물어뜯는 짐승이 정말 있다면 여태 제 손이 무사할 리가 없으니까. 아까울 때 등불이 보였지? 바람이 부는데 하나도 꺼지지 않았어. 영빈자가께서 네가 오는 걸 반가워하신 거야. 어서 오렴. 보고 싶었단다. 어두우니까 불빛을 보고 조심해서 오렴. 그렇게 말씀하신 거 모르겠어?